11월 연합구역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1월 첫 주를 시작하며 우리 강속교회 모든 구역 식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백성들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까지도 주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지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구기 아니함과 모든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연합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흠향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세워진 지역장, 구역장, 구역 강사와 모든 구역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몸으로서 크게 쓰임받는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나이스 중창단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여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과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3장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아나이스 중창단의 찬양 후에 순교와 소망을 지향하는 공동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멜로디가 경쾌해서 좀 누가 나와서 춤이라도 하나 추면 좋을 것 같은 댄스 뮤직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아나이스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우리 연합 구형제 몇 담마다
좀 어렵겠지만 준비를 해서 좀 찬양을 해달라 부탁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연합구역예배 때는 저분들이 지성과 미모를 가지고 찬양을 계속 할 겁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어디서 많이 들었죠? 처음 들어요? 지난주 설교 본문이잖아요. 근데 어머, 그러면 목사님은 지난주일날 설교하고 이번에 또 울겨먹나비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 구역예배는 공과책에 기록된 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주일 설교는 또 저의 1년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내용은 좀 다르니까, 야, 목사가 참 쉽게 울겨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는 어쨌든 한 번 이렇게 언급한 설교는 부분적이라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물론 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화나 혹은 또 본문의 인용이도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목사 가운데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예. 오늘은 소망과 순교를 지향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나 기독교의 많은 역사 속에서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억압을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핍박하는 사람과 핍박당하는 사람의 스탠스가 대립의 각도로 자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가져온 교회가 세상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세상하고 우리는 다르다, 물론 다르지만 그 다르다는 각을 너무 세워가지고 그들을 끌어안지 못하고, 또 그런 날카로움이 교회 속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박해가 심할 때는,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안으로 똘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안에서 또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둥, 네가 왜 그 사람을 용납했냐는 둥, 이런 대립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오면 여보 당신이 수고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네 이러면 좋은데,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애들은 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죠? 엄마 때문에 그랬다고. 예. 지가 잘못하고도 혼나면 뭐라 그래, 울면서 엄마 때문에 이랬단 말이야. 엄마 때문에 뭐 부인들은 뭐 응? 옛날에 남편들이 그랬죠.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데 애들 교육을 그따구로. 근데 그러면 부인들이 이러죠. 네가 해봐라 뭐. 예. 이게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안으로 사랑으로 포용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심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되고 자꾸만 이렇게 적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으로는 사랑을 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뭐 누가 지킨다고 순교시킨다고는 안 하지만, 어떤 교회 어려움이 생기거나 성도들의 개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뭐 기관이나 부서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안으로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밖에서 온 어려움이라면 그 밖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결국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래서 그것을 순교와 소망을 지향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라고, 그 한국에서 이제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서 주제로 가졌던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미래 교회를 위한 순교의 영성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포럼을 개최했어요. 그래서 발제자들이 발표를 하고 사람들이 듣고 이제 질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그 인식이 이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 방안을 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순교적 영성의
보편적 실행.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순교의 각오로, 순교적 영성으로,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우리는 지금 순교를 요구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교적인 신앙이, 순교적인 영성이 어떻게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보자. 그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그 순교자들의 그런 신앙, 그들의 영성이 오늘 우리 안에 교회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지금 뭐 교회 가면 죽인다고 박해하고 배째라 그러면서 교회 가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영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데 의견들을 모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방법을 찾아갈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발제자로 나온 교수님 가운데 한두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먼 세계사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한국에서 순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일제의 탄압 가운데, 공산주의의 탄압 가운데 생겨난 박해였고 순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교를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그 일제의 탄압으로서는 일본 놈들 왼수, 그리고 공산주의가 탄압할 때는 공산주의들 왼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런 과거들의 입장을 가지고 자꾸 적대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함께 못할 인간들, 나쁜 놈들, 이런 생각들을 성도들이 많이 갖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죽도록 충성하리라고 하는 순교적인 영성은 가져야 되는데 그 영성이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반발이나 적대감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 자식이 죽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죽인 자들을 용서해서 자식으로 삼고, 그래서 사랑의 무슨 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게 결국 승리가 아니냐, 승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우리가 무슨 로마 시대 때나 소아시아에 있었던 핍박이나 박해가 지금은 우리에게는 없죠. 하지만 뭐 질과 양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우리도 일제 속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그것을 거부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죽기도 했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내려와서 이 땅에서 박해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 고향인 부여가 이제 성결교회로 말하면 충남지방회라고 불러요. 그 충남지방회, 충청남도 전체가 충남지방회가 아니라 그 제가 사는 그 부여군에는 성결교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부여군, 논산군 두 개만이 하나의 지방회입니다. 그 시골에서 그렇게 성결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읍내나 면회 가면요, 교회가 하나 있으면 성결교회, 두 개 있으면 큰 게 성결교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성결교회가 제일 큰 줄 알았어. 근데 와봤더니 아니야. 근데 그 우리 한번 구역장들하고 한번 갔던가 갔었는데 그게 병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단체로 순교를 당한 그런 교회입니다.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교회인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은 이제 뭐 물론 지금도 중동의 국가들이나 이런 데서는 박해가 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처럼 막 정부 차원이나 이런 데서 막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물론 뭐 쫓아내거나 뭐 비자를 뺏거나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무슨 뭐 지금 이 시대에 막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을 뭐 죽인다거나 이렇게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모르겠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순교는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과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순교적 신앙이지 지금 어디 가서 누가 그 멱살 재배우다가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신앙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순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와 소망을 지향하는 공동체라는 말은 그런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그런 신앙 속에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 신앙 생활하고 대충 타협하고 대충 세상 반 교회 반 걸쳐놓고 살면 오히려 그런 신앙이 더 소망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미래를 바라볼 때.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 그러니까 아시아주에 있었던 교회들의 특징은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죠. 지역이나 문화 속에 있는 교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아내면서도 거기서 신앙의 모습을 지키고 그리고 부흥해 왔습니다. 그 아시아 일곱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거나 사도 바울의 제자들 혹은 사도 바울과 관계된 사람들이 세운 교회고 대부분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거기서 도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럴 때 거기서 배우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나머지 교회들을 세웠을 걸로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모든 도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따라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유대인들이 불을 지르고 유대인들이 건수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리고 힘을 가진 이방인들의 관리에 의해서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환경이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다루었던 서머네 교회나 앞으로 이제 몇 주 뒤에 다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주님이 의롭다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우리는 죄와 아주 친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 완벽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인 교회라 불완전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로운 교회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이나 교만이나 미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얼마든지 까먹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교회로서의 칭찬을 듣는 것들이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동네를 이사 왔어요. 그런데 좀 뭐 시험이 들었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어느 교회 보낼 때 가장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성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적합한 교회는 어디일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런 교회로 인도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고 싶은 사람, 또 양육하고 싶은 사람, 또 그동안의 신앙의 상처들을 좀 닦아주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실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사실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꼭 소아시아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교회들이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젯밤 말고 그저께 밤에 한 10시쯤에 TV를 이렇게 돌리다가 이제 보니까 제목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그 타이틀의 이름은 뭐 벌거벗은 세계상가 뭐 그럴 거예요. 또 벌거벗었다고 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벌거 아니에요.
근데 타이틀이 뭐냐면 그날 저도 잘 안 보는데 타이틀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종교개혁 이전 시대의 교황들의 뭐 잘못된 모습 이런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교회사를 전공했고 교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책 속에서는 그 정도 얘기까지는 안 해요. 아무리 카톨릭의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얘기까지는 책에서는 안 나오는데 굉장히 리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뭐 아는 얘기도 있지만 몇 가지는 처음 듣는 얘기라 아주 뭐 12시가 다 되도록 그걸 이제 제가 보았어요. 보았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껐는데 그때 보면은 그 이제 교황들이 로마 카톨릭이 유럽을 전체를 지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민족주의들이 생기고 나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래갖고 나라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무슨 뭐 나폴리 공국이라든지 베니스 공국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시뿐만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커다란 영역을 차지하는 이런 그 봉건 국가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사실은 카톨릭 교황청의 힘이 약해져요. 심지어는 그 교황이 힘이 셀 때는 황제가 교황한테 와서 눈밭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그러는데 그와 반대로 왕들이 힘이 강할 때는 황제가 힘이 강할 때는 교황청을 옮겨가게 됐어요.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지금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겨다 놓고 교황을 거기서 살게 하고 황제가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걸 아비뇽의 유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아비뇽으로 이사가게 되니까 로마에서는 교황을 하나 또 뽑았어요. 교황이 둘이 됐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것들 못하는 것들이야. 우리도 교황 하나 뽑자. 그래가지고 피사의 사탑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피사의 교황을 하나 또 세웁니다. 그리고 교황이 셋이 됐어요. 카톨릭, 로마 카톨릭이 이게 종교개혁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뭐 하는 놈들이냐. 그래가지고 셋 다 교황을 폐위하고 로마에 다시 교황을 하나 세웁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때가 가까워지면서 로마가 지배하는, 교황이 지배하는, 교황이 지배하는 영토는 오늘의 이탈리아의 중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생기려면 힘이 생기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교황청도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고 그런 것들 남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제가 다 말을 담을 수가 없는데 모든 교황이 그랬던 건 아니고 지금의 교황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종교개혁 직전의 교황들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뭐 몰래 부인도 두고 자식도 두고 그 집에서 근친 상관도 일어나고 그리고 뭐 못된 장사하는 면허권도 교황청이 가지고 있고 하여간 충청도 말로 개갈한다는 짓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힘을 과세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베드로 성당 지면서 면죄부 판매하고 막 이런 일들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골물대로 골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루터가 터뜨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베드로의 교회, 바울의 교회, 요한의 교회는 캐톨릭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의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은 종교개혁과 분리된 다음부터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고 그전에는 카톨릭 처치라고 하는 카톨릭 처치라는 말은 공교회라는 소리입니다. 공교회. 그러니까 정통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교회들은 다 카톨릭 처치예요. 공교회입니다.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있잖아요. 거룩한 공교회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공교회가 하나님의 공교회로서 재구실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를 세웠고 그때부터 카톨릭은 로마 캐톨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나눠서 부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부흥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부흥이라는 건 외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깊어가고 있고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고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이 바로 자라나느냐도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모이느냐, 교회를 얼마나 찾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교회의 부흥은 영성의 부흥입니다. 신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자가 되어가고 있느냐, 이게 진짜 부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칭찬받는 교회들은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서머나교회는 환란이 왔죠. 환란 때문에 그 도시 속에서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궁핍해졌지요.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뭐한 자로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다. 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끝까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부유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참고 다 뺏긴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진짜 부자다. 너희는 진짜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룰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거기 보면 뭐 사탄의 선동도 있고 박해도 있고 다 있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힘이 있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함부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막 대단한 달란트가 있고 대단한 힘이 있고 교회가 크고 그래서 견디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적은 능력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었다는 거죠. 결국 이런 교회들은 칭찬받는 교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 믿음을 지켰고 우리가 내가 목사로서 신자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하나님한테 맞는 건가 신앙적으로 이게 바른 건가 이런 것들을 늘 본인들에게 질문하면서 신앙을 체크해 가야 되는데 아, 내가 직분이 이쯤 됐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면 뭐 지가 뭐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겸손하게 나 같은 것이 뭐려 그러면서 신앙생활해도 그 힘이 사단의 권세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도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꼭 훌륭한 것도 아니고 신자도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다고 해서만 꼭 좋은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만 대부분 오래 다니고 일도 많이 하고 하는 분들이 좋은 신자고 그래도 뭐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들이 더 훌륭하고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뭐 일도 안 하고 교회 다니도 얼마 안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보다 훨씬 더 바르고 훌륭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들이 오히려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봤지만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그런 걸 겪으면서 아주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의 옥석을 가르는 기회가 됐다 그런 표현도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지기도 하고 그러지요. 근데 졌다고 뭐 저 진 사람 나는 이긴 사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으로는 졌는데 겉으로만 안 진 척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와도 유혹이 오고 또 상처가 와도 교회는요 두 번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는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진짜이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얘기하는 천국은 늘 이쪽에 있어요. 이쪽은 좀 나쁜 거고 설교할 때. 그러니까 저게 진짜이기 때문에 저걸 바라보고 이 땅에서 뭐 행복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걸 보고 가는 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니까 뭐 아이 다 끝났어 뭐 말세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요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믿었던 교회 속에서의 공통된 신앙이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 생애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올 거라고 믿어갖고요 복음서도 쓰려고 하질 않았어요. 왜? 뭘 써? 금방 오실 텐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가나 마태 같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예수님을 보고 느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면, 근데 요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놈들이 생겨나는데 마가 입장에서 마태 입장에서 아, 직접 보고 들은 내가 이걸 분명하게 써서 혼돈이 없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일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수리아의 안디옥에 갔을 때 이미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마가복음이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열두 제자인데 내가 써야지. 그래서 마가복음을 참고해가면서 성령의 영감과 자기의 기억들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속에는 마가복음의 얘기들이 들어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자기들 생애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준비들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이단 아니냐 그런데 이단이 아니고요. 내 생애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은 뭐냐면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올지도 모른다. 내년에 올지도 모른다라는 게 말로만. 우리도 말은 그렇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게 이단이에요? 정통주의 신앙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 이게 이단이에요? 정통주의예요? 그러면 주님 내일 오실 수도 있다. 이단이에요? 정통주의예요? 어떤 분에게 정단이요. 정통주의요. 이단으로 감춰가지고. 내일 주님 오실 수 있다가 정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로 내일 오실 수도 있다, 내년에 오실 수도 있다를 정말 믿는다면 오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개구장이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부흥회를 가시면 그때는 부흥회가 11시쯤 끝났어요. 밤 11시.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나 몰라. 그러면요 우리 집으로 동네 애들 다 모아놓고요 우리 방이 큰 것도 아닌데요 방에서 기마전도 하고 요만한 좁은 데서 그리고 뭐 숨기 장난도 하고 아랫방 오빠 그렇게 막 집구석이 개판이 되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야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안 무서웠어요. 어머니 오실 때가 됐다. 그러면 15분 전부터 애들 보내고 환기시키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때 막 이불 막 내려놓고 이불 속에서 네스링하고 막 옛날 모시마들 다 그렇게 컸다니까. 머리 찌고 막 대가리, 아 죄송합니다. 근데 어머니 오실 시간이 되면 부흥회 시간을 대충 아니까. 그러면 탁탁탁탁 정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더니 어머니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맞을 준비 됐나? 이래가지고 다 깨워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 우리 어머니가 알죠. 그래도 뭐라고 안 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내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 마음이 그 가치가 내 안에서 크다면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아시아 일곱 교회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 박해를 견디며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런 신앙이었어요. 야, 주님 내년에 오시면 내가 내년에 들림받는데 그거 몇 개월 더 편하게 살자고 내가 여기서 주님을 배신해? 이게 폴리카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배신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배신했는데 내일 오면 어떡하시오? 내가 오늘 죄에 유혹받아갖고 사탄하고 놀아놨는데 다음 주에 주님 오시면 어떡해? 그럼 나는 뭐가 돼 지금까지? 이런 생각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팽배했어요.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곧 올 거라고 믿었어요. 바울의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속임수이거나 수단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깨어있게 하는 바른 신앙이었어요.
그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요, 말세다, 말세요. 근데 요새는 말세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전에는요, 아가씨 치마만 짧아져도 말세였어요. 머시매가 여자처럼만 하고 다녀도 말세였어요. 그래서, 아이고, 말세요. 저놈, 저 머시매가 저게 뭐예요? 근데 요새는 아무도 말세라고 안 해. 말세가 아니길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요, 성서학적으로 말세는 언제부터냐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주의 재림까지가 말세입니다. 마지막 기간이에요, 이제. 언젠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는 지금 누가 말세라고 안 해도요, 말세를 살아가요. 그래서 문자 쓰는 사람 뭐라 그래요? 말세의 마지막. 그래서 한문으로 갈지자, 의 뜻으로 말세지 말이라고 옛날 목사님들이 문자 썼어요. 말세지 말이 뭐냐면 말세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 근데 우리의 신앙은 너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이 그런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시니까, 주님이 곧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목회하다 보니 관상을 좀 봐요. 얼굴 좀 이렇게 들어봐요. 이 중에서 앞으로 100년 살 사람 없어. 내가 볼 때 100년 살 사람 없어. 50년도 못 살 사람도 나를 포함해서 많아, 여기. 예.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 정확해졌죠. 뭐, 20년? 30년? 아, 좀 더 써요. 그래, 좀 더 쓸게요. 한 40년? 예.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그게 종말이에요.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이건 확실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이게 남의 얘기처럼 생각해요. 어제 그 휴대폰으로 부고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폐가 좀 기침이 나오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좀 환경이 좋은 곳에 가 계셨다가 돌아가셨어요. 누구냐면 제 고향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근데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후배예요. 근데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했어요. 혼자 남은 목회를 하기는 조금 시간이 길고 목회를 그만두기는 젊고 장가 가야 되나.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금요일에 갈 수가 없어서 꽃을 보내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고, 죽으면 썩을 거, 내리면 죽을 거 이러면서 막 아무렇게나 살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의 한켠 속에 소중한 가치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곧 오신다.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른 거 계획은 잘 세워요. 뭐, 집 살 생각, 1년 뒤에 뭐 할 생각, 뭐, 일주일 뒤에 뭐 할 생각, 뭐, 그게 육체적인 거든, 돈이든, 뭐, 자식 문제든 계획을 잘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쓸 준비는 그냥 안 하고, 주일날 그저 건덩건덩 성경책, 요새는 성경책도 안 들고 오지. 교회 한번 왔다 가면 그 준비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결국 순교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거고 누가 와도 주님을 버릴 수 없다는 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한테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 순교적 신앙인데 이거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제화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아이고 목사님 뭐 곧 주님 오실 텐데요. 뭐 나는 30년 안에 죽을 텐데요. 뭐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소중한 가치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를 날마다 깨어있게 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공과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진짜로 원하는 건 이런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날카로워지고 대립적이고 뭐 네가 잘했니 네가 2단이니 3단이니가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필라델피아 교회도 적은 능력으로 이겨냈다는 것 속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이런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오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누구네 집에 묵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그게 거짓 교사인 줄 모르고 대접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너 때문에 그랬잖아, 니네 집에 받아줘서 그렇잖아 이러면서 자꾸 대립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실수를 포용하고 그런 허물들을 감싸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특징이었고 그런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고,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는요 굉장히 큰 힘이에요. 제가 오늘 그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2, 3분 전에 싹 내놓는데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아니야. 주일날 제가 들어올 때면 여기가 조용하거든요. 근데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집사님 뭐 이뻐졌는데, 하나 안 이뻐졌는데도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빠마 다시 해서 5개월 전에 했는데 막 괜히 할 말 없으니까 막. 그리고 지금 박수범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데도 저쪽에서는 뭐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좋아요. 뭐 예배 전까지 교제하는 거 참 좋아요. 그리고 끝나고도 교제하는 게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만이 교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회 속에서 시험 드는 사람, 상처 많이 받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지 않지만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끼리 교제가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이것도 누가 기도 부탁할 때도 없고 내놓을 때도 없고 상담할 때도 없고.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신자가 아니 그냥 담임 목사가 배기실을 죽겠는겨 이름이 이덕하뇨. 예. 그러면 이게 막 너무 괴로워서 막 교회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옆에 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구역장 이런 사람들, 난 담임 목사님 뵈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러면 그 권사님 그럴 거 아니요. 나도 그랬었는데 그냥 살만하더라. 그러면은 아 그래요? 권사님도 그랬었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니? 아 원래 그 인간 그래. 그러면서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좀 이쁜 데도 있어. 좀 참고 기도해봐. 그러면 이걸 견뎌낼 수 있는데 이런 상의가 없이 그냥 아이고 저 왼수 저거 우리 담임 목사라고 있네 이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방 목사님. 끝날 때 됐으니까 종이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의 사랑의 교제가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끼리끼리 우리 여전도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역 속에서 좀 믿음이 약한 사람, 우리 기관 중에서 좀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감싸는 게 그게 신앙이고요. 그런 거 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물론 친한 사람들끼리도 친해야죠. 억지로 친하고 끌리는 걸 누가 자르겠어요. 그러나 그거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나하고 좀 성향이 다르고 나하고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고 조금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나는 그 사람 좀 그래. 그렇더라도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것들이 결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반대와 박해 속에서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순교자적 정신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못해. 나는 죽도록 충성할 거야. 왜? 종말론적인 신앙. 내가 주님 앞에 설 건데. 주님이 오실 건데 내가 그렇게 부끄럼 당할 수는 없잖아. 폴리카바 얘기처럼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사랑해 줬는데 내가 어떻게 나 살자고 주님을 배신합니까? 이런 신앙. 이게 결국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앙을 추구해감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될 것은 옳고 그름, 잘하고 못함, 친하고 안 친함, 이걸 넘어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내 신앙도 건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순교자적 신앙. 무슨 뜻인지 알죠? 종말론적 신앙 그리고 사랑.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다 기억 안 나면 사랑을 기억하셔서 무조건 사랑하면 된디야 이러면 그건 정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비록 큰 능력은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선진들의 순교자적 영성을 배워서 죽도록 충성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란을 이겨내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마음처럼 주님 곧 오신다, 내가 주님 앞에 곧 설 거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 사랑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강사로 수고한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협조한 구역원들에게 또한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강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칭찬받는 교회, 정말 사람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흥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구역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쳤고요. 구역 시간들 갖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